결정했어? 아니 못했어요. 결정했어? 나 했죠. 결정했어? 그냥 눈 커진 거 봐. 미치겠다. 다 잘한다. 참 잘해 다들. 고문당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고. 한숨이 왜 이렇게 나오지 나도? 무슨 일이에요 다들? 네, 세미파이널 탑 6 결정전. 이제 두 가수의 대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사위원단 분들의 판정만이 남아있는데요. 빨간색 버튼이 가수 이젤님, 파란색 버튼이 가수 호림님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파이널 무대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가수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심사위원단 분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곱 개의 어게인을 받으면서 가수 이젤링이 파이널 라운드 탑 6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66호 가수이다 보니까 꼭 탑 6까지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야. 라운드 탑 6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멋지다. 심사위원분들의 선택 이유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젤님에게 제가 버튼을 누른 이유는 이때까지 이젤의 무대를 쭉 한번 제가 종합해서 봤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무대마다 보여주는 색깔들을 볼 때마다 이 가수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되고 어떤 장착을 해도 되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게인 버튼을 누르게 됐습니다. 네. 제 이젤이란 이름의 뜻이 제가 그리고 싶은 음악을 저만의 이젤 위에 올려놓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 앞으로도 저만의 음악을 새로운 음악을 많이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죠. 우리 호림 씨는 아, 네네네. 잠시 후에 해자벌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근데 이젤이 정말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